시그마 헤드과크 성질. 네, 기호기 때문에 어떤 건지만 아시면은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수열을 했잖아. 그때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우리 SN으로 표현했고, 얘는 시작점이 무조건 첫 번째 항이어야 돼,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을 해서 몇 번째 항까지인 거야? 그치, N번째 항까지 합. 요걸 SN이라 표현했는데, 내가 이렇게도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A3부터 출발해가지고 100번째까지. 물론 이거를 S100-S2로도 표현을 할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자, 이런 게 있었다고 쳐볼게요.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 이루고 있죠.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 있죠. 자, 일반항 구해보면은 몇 n이야? 옳지. 2n. 그 다음에 첫 번째 몇인 거야?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항을 알고 이 수열에 내가 첫 번째 항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건데, SN 말고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걸 매번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좀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합의 기호를 만들어 버리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N번째 항인 2N-1까지 더했다고 쳐볼게요. 자, 합의 기호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합은 썸이죠, 썸. 이때 이 S의 그리스어 버전인 시그마를 들고 오는 겁니다. 읽을 때는 시그마라 읽으시면 되고요. 이쓸 때는 이렇게 쓰지 좀 마세요. 이뭐 1, 뭐 한부 그리기도 아니고. 자, 획이 두 번입니다. 위에 짝대기를 먼저 끄시고, 그 다음에 촥촥촥. 알겠죠? 위에 짝대기 끄시고, 한, 둘, 셋. 위에 짝대기, 하나, 둘, 셋. 알겠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 위끝. 이걸 위끝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 정적분 했잖아, 정적분. 인테그랄하고 위끝, 아래끝 했잖아. 여기를 아래끝이라고 할 겁니다, 아래끝.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수열을 더할 건지 일반항을 쓸 거예요. 자, 아래끝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일단 이 애가 어떤 문자에 대한 일반항으로 표현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겠다. 여기를 AN이라고 만약에 쓰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N은 1부터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몇 번째 항까지야, 이게? N번째 항까지란 말이야. 그럼 여기 또 N을 쓰게 됩니다. 이러면 너무 이상해져요. 1부터 집어넣어서 N까지인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 문자를 좀 달리해서, 여긴 K라 쓰고요. 여기도 K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아래 끝에 들어가 있는 요 숫자 있죠? K는 1. 요 1을 여기 먼저 넣습니다. 그럼 A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겠죠. 1 다음 자연수가 몇이지? 그치. 연속된 자연수를 차례대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더하면서 마지막 숫자가 얘가 되게끔 하면 됩니다. 여기 n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a, n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는 여기 a, n에 대해서 안 쓰고, 만약에 위에다 n을 쓸 거면은 문자를 다른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k라고 많이 쓰게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이거를 시그마라는 합의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번째 항까지였죠? AK,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볼게요. 2번에서 K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J는 1부터 N까지 AJ. 그러니까 시그마의 변수는 얘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J한테 1부터 2, 3, 4를 집어넣고 다른 문자는 그냥 상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뭐 I여도 상관없죠. I는 1부터 AI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 볼게. 246...40. 자, 일단 저게 무슨 수열인지 먼저 읽어내야 되는데, 이거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고, 일반항 먼저 한번 써볼게. AN으로. 자, 공차가 뭐죠? 2N이고, 첫 번째 항 2니까 1 집어넣어서 2 나오려면 그냥 요렇게 세우면 되겠다. 그쵸? 자, 그럼 40 이게 몇 번째 항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얘몇 번째 항인 거야? 그치. 20번째 항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합의 기호 시그마를 써주면, 자,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인 거야? 20번째 항까지 합이고, 여기 AK, 즉 N 대신에 K 넣은 걸 써주시면 돼요. 그럼 뭐라 쓰면 돼? 2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이렇게도 풀수 있어야 돼요. K에다가 1 넣으면 몇이지?
2조 2집어넣은 몇이야? 4. 이렇게 3집어넣은 거 더하고 4집어넣은 거 더하고 이렇게 쭉쭉쭉 더해 나가서 20집어넣은 것까지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자, 얘도 해볼게요. 시그마 i는 3부터 7까지 3의 i제곱을 합을 해라. 자, 첫 번째 요것부터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3이 몇 제곱 되는 거야?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그 다음 숫자 집어넣어요. 몇인 거야? 4제곱. 옳지. 3의 몇 제곱? 5제곱. 3의 6제곱. 몇까지 더해야 돼? 3의 7제곱까지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자, 구조를 잘 아시면 되고, 내가 이거 정적분할 할 때 한번 언급했는데, 인테그랄이랑 시그마는 둘 다 어쨌든 합에 대한 기호입니다. 이렇게 합에 대한 기호에 대한 성질은 그리 많지 않아요.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합의 기호를 분배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수배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다. 그다음 이건 성질이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애매해서 1번, 2번, 3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K는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여기서 뭐 이게 분배가 일어난다거나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전개만 해봐도 말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합에 대한 기호 얘든 얘든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배된다라는 거랑 실수배는 바깥에 빠져나갈 수 있다. 그 세 개밖에 없습니다. 4번은 뭐냐면 자, 시그마의 변수는 얘라고 했죠. 요 문자에만 1, 2, 3, 4를 차례대로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냥 숫자야. 지금 C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5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는 내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은 1을 집어넣었을 때도 5가 나왔을 거고 2를 넣어도 5가 나올 거고 3을 넣어도 5가 나올 거고 N을 집어넣을 때까지 5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럼 5만 몇 번 나왔다는 얘기야 결국은? N번 나왔다는 거죠. 그럼 다 더하면은 5 N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가 여기 적혀져 있을 때는 얘네 두 개 곱이 시그마의 결과값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자, 또 해볼게. 자, 성질을 쓰자는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20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는 15다. 자, 요것의 합을 구해주세요. 원래는 AK, BK의 뭐 합의 수열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 합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각각을 알고 있으니까 시그마 성질 중에 플러스는 분배될 수 있다는 게 있죠. 그럼 얘를 그냥 내가 K는 1부터 10까지 AK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의 합과 같다는 거고 즉20 더하기 15가 돼서 몇이 된다는 얘기야? 35라고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얘도 분배되겠죠. 그래서 20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야? 15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얘는 3은 밖으로 빼내도 돼요. 그럼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되니까 몇이 되는 거야? 6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을 합의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첫 항 그리고 끝번 항이랑 다음 1번 항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보세요. 일단 1, 3, 5 등차 수열이다. 그쵸? 자, 1, 3, 5만 보고 일단 AN 한번 세워볼게요. 뭔 거야? EN-1이지. 그럼 이거가 딱 정확하게 N번째에서 끝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라고 쓰세요.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라고? N번째 항까지. 요거랑 이 일반 항이랑 겹치면은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여기가 AK. AK가 즉 EK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그치, EK 마이너스. 요게 일반항이니까 N 대신에 K 넣어주면은 1 넣었을 때 1 나오고 2 넣었을 때 3 나오고 3 넣었을 때 5 나오고 N 넣었을 때 요까지 더해졌을 겁니다. 자, 얘도 해볼게요. 얘도 일반항 먼저 세워보자. 자, 2, 4, 8로 일반항 먼저 세워볼게요. 얘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첫째 항도 2고 공비도 뭔 거야? 입니다. 그럼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2의 N제곱 됐을 거 아니야, 일반항이. 근데 얘는 2의 N 플러스 1제곱이네요.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 써야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이고 여기는 A, K를 쓸 건데 N 대신에 K 써주면 돼요. 2의 몇 제곱? K제곱이라 쓰면 됩니다. 자, 밑에 것도 볼게. 얘는 내가 아는 수열은 아니야. 이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적혀 있는데 등차나 등비는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일반항을 구할 수는 있죠. 자, 첫 번째 항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3분의 1입니다. 세 번째 항이 4분의 1이에요. 이 숫자와 이 숫자와의 관계성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자, 전부 다몇 분의 1이고요. 보니까 1보다 하나 큰 거, 2보다 하나 큰 거, 3보다 하나 큰 거니까 a에는 뭐라 쓸수 있어? n 플러스 1분의 1이구나. 여기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게 n번째 항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이제 시그마로 고쳐주시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258땡땡땡 29래요. 자, 여기서 또 무슨 수열인 거야? 등차수열입니다. 몇 n? 3n 첫 번째 항이에요. 마이너스 1 되겠죠. 오케이, 그럼 29는 정확하게 몇 번째인지를 알게 될 거니까 는 29라 쓰시고요. 3n은 30입니다. 이게 몇 번째 항인 거야? 10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그마로 표현하면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그치, 10번째, 10까지고요. 여기 k 써서 3k-1 써주시면 돼요. 이러면 1, 2, 3, 4, 10 집어넣어서 29까지 더해질 겁니다. 자, 얘는 뭐만 더하고 있는 거야? a에는 그냥 산 거예요, 4. 자, 그리고 몇 번째 항까지 넣었다고 할수 있지? 다섯 번째 항까지. 그럼 여기 5라고 쓰고 여기 그냥 4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해볼게요. 이것도 뭐 등차 등비는 아니죠. 얘는 곱해져 있는 수열은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따로 규칙 구하고 뒤에 곱해져 있는 거 따로 규칙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잘안 보여? 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땡땡땡. 10 곱하기 11. 요것도 나중에 외울 겁니다. 자, 어쨌든 그냥 예고만 했어요. A에는 얘 지금 앞에 곱해져 있는 거는 지금 1일 때는 1 곱하기 2고 2일 때는 2 곱하기 3이고 3일 때는 3 곱하기 4거든요. n일 때는 몇 곱하기? n 곱하기 뭐겠어? n 플러스 1이겠죠. 자, 이게 10 곱하기 11에서 끝났다는 거는 이게 몇 번째 항이라는 거야? 10번째 항일 겁니다. 그럼 시그마. 자,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라고? 10번째까지. 그때 k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또 해볼게. 자, 다음을 하베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하베 꼴로 나타내 주세요.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합을 계산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일단 일반항을 보면 돼요. 일반항이 보면 이게 무슨 수열인지 볼수 있죠? 자, k에 대한 1차 식이에요. 무슨 수열이겠어? 그치, 등차 수열일 거고. 그럼 정보 알아내 봅시다. 공차가 몇인 거야? 5고 첫째 항이 몇인 거예요? 그치, 6이고, 그 다음에 몇개 더하는 거예요? 10개 더하는 수열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내가 공식을 알잖아. 뭐 분해? 2분의 옳지. 그 다음에 몇개 더한다고? 10개 더하고 있고요. 2a의 2배 한 몇이죠? 12 플러스 이거 1 빼면은 9 곱하기 5. 요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무슨 수열인지 보는 거야. 이거는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인 거야. 이게 원래 뭐 n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i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는 건 건데 계속 지금 3만 곱해지는 셈이죠. 자, 등비 수열이고, 자, 공비가 몇인 거야? 공비가 3입니다. i제곱 밑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3이고 첫째 항은 여기 1 넣어주시면 됩니다. 3의 0제곱 몇인 거야? 1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몇개더 하고 있는 거야? 8개 더 하고 있어요. 자, 등비 수열의 하베 공식 r-1분의 뭐 분의? 2분의 첫째 항 1이고요. 그 다음에 3의 몇 제곱에다가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만 다섯 번더 하는 겁니다. 몇인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써볼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게 지금 일반항에 포함되면은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걸어요. 자, 일단 써볼게요.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첫 번째 스타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몇인 거야? 1입니다. 자, 플러스 될 거예요.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은 여긴 1이고 여긴 2라서 몇이 되는 거야? 2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 몇 가지? 7까지 쓰면 됩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계산해주면 이거 1이고 이거 1이고 이거 1이니까 3 빼기 7이 돼서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2의 k제곱 요거 계산해 달래요. 자, 이거는 무슨 수열이야? 딱 봐도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몇인 거예요? 2고요. 첫째 항이 여기 3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3넘은 몇인 거야? 근데 얘는 내가 첫째 항을 이름 개수를 또 그냥 해볼까? 자, 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개수를 잘 얘기해 주셔야 돼요. 3부터 n까지인 겁니다.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그럼 몇개 더하는 거야? n-2개를 더한다고 보셔야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첫째 항을 2로 볼 거면 r이 2고 a가 2고 n이 n이라고 보면은 sn을 구한 다음에 s2를 빼야 되는 건 거예요. 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자, 위에 걸로 해볼게요. 자, 공비 빼기 1이니까 2 빼기 1, 1분의죠? 자, 첫째 항 몇이라고? 8에다가 공비에 몇 개도 하고 있는지 n-2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8은 2에 또몇 제곱이야? 세 제곱이니까 만약에 분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지수법칙 써서 분배하세요. 두개 더하면 뭐죠? n 플러스 1, 마이너스 8 요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다음 얘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르게 나오지 않았나? 이건 여러 가지 수열합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부분분수로 바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좀 낯설더라도 그냥 예습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부분분수가 뭐냐면 우리가 a 곱하기 b분의 1을 b-a분의 1에다가 a분의 1-b분의 1로 고치는 거를 언젠가는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이 일반항을 잘 보시면 내가 구할 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합이 구할 수 없는 형태가 있어요. 구할 수 있는 거는 최종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뒤에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거나 아니면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면 내가 합의 공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건데 여기가 자연수의 거듭제곱, 세제곱까지는 내가 수식으로 나열되어 있어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속된 항의 차거든요. 항의 차. 요 형태만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 형태인데 얘는 이맨 마지막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j 곱하기 j 플러스 1분의 1이래.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야? j 플러스 1에서 j 빼면 몇이죠? 1이죠. 그럼 여기 1분의 1이라서 안 써집니다. 그럼 j분의 1 마이너스 j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집어넣을게요. 1부터 n까지 j분의 1 마이너스 j 플러스 1분의 1. 자, 여기다가 한번 1 넣어볼게요. 여기 1 넣어주면 뭔 거야? 여기 1 넣어주면 몇이죠? 자, 한번 나열해보겠습니다. 여기 2 집어넣으면 뭔 거야? 2분의 1이죠? 2 집어넣으면은? 3분의 1입니다. 밑으로 한번 써볼게요. 3 넣어주면 뭔 거야?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더해서 마지막에 n을 집어넣어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되겠죠. 이걸 싹다 더하는 게 시그마인 거 아니야. 보시면 연쇄적으로 제거됩니다. 얘 사라지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가 또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또 사라질 거고, 요까지 다 사라지는 건 거예요.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뭐예요? 1-n 플러스 1분의 1이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지금은 그냥 요렇게 따라 쓰고 끝내세요. 자, 그 다음에 334.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는 10이고요. k는 1부터 20까지 bk는 마이너스 30이래요. 이건 시그마 성질 쓰면 되는 거지. 자, 상수는 빠져나갈 수 있다. 시그마를. K는 1부터 20까지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배 가능하다. 20까지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4 곱하기, 이건 문제 나와 있어. 답이 몇인 거야? 10이고요. 1만 20번 더 하는 거죠. 몇인 거예요? 20이 돼서 40 빼기 20이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 이렇게 다 찢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30, 그 다음에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60이 되겠죠. 자, 이제 해볼게. 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좀 하나 나왔거든요. 자, 수열 AN에 대하여 A1은 10이고 A10은 1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AK 값을 구해라. 문제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나한테 줬어? 안 줬어? 여기 무슨 수열에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안
안 적혀있죠. 근데 나한테 지금 꼴랑 두개한 구해놓고 AK를 구하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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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줬다는 거는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정보가 너무 없을 때는 시그마를 전개해보는 게 답이에요. 자, 요거 한번 써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에서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AK를 빼겠다는 거죠. 자, 이거 나열시키면 여기 1부터 나와야 돼. 뭐부터 출발해? A? 1 더하기, 그 다음 뭐야? A? 2, A, 3, A, 4, 쭉쭉쭉 가서 A 몇 가지 더 하는 거야? 9까지 더 하는 겁니다. 자, 얘는 몇부터 넣는 거야? A? 2부터 출발하겠지. A, 3, A, 4, 쭉쭉쭉 가서 A 9 있었을 거고요. 하나 더 있네요. A 몇 가지 있는 거야? 10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두 개를 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내가 몰라도 되는 항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빼게 되면 A1 마이너스 뭐만 남아? A10만 남아서 10 빼기 1 되니까 몇인 거죠?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리인지 몰라도 저두 항으로 구할 수 있다. 자, 2번에 별표 쳐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말할 게 진짜 많은데 그래도 요거부터 그냥 초점 맞춰서 해드릴게요. 자, 그 옆에다가 하나 공식으로 써놓으셔야 됩니다. K는 1부터 이걸로 출발할까? 자, EN까지 AK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EK-1 더하기 AEK. 요거 제발 외워주세요. 외워야 돼요. 자, 왜 이러냐면, 제가 여기 해설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1부터 넣겠죠? 좌변 계산해주면 A1 플러스, 이 집어넣으면 A2 플러스, A3 플러스 쭉 가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인 거야? A? EN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변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 1 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A1. 여기 1 넣으면요? 이게 이 항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건 거예요. 이 수열에. 자, 더하기. 그 다음 2를 넣을 거 아니야? 여기 2 집어넣어요? 몇인 거야? 3이죠, 3. 그쵸? 여기서 지금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2만큼 더해집니다. A3 되고 여기 2 집어넣으면 몇이야? 이게 두 번째 항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몇이겠어? A5 플러스 A6이 될 거라고. 이게 홀수. 이게 짝수를 담당하면서 이런 식으로 짝을 지워가지고 쭉 씁니다. 자, N 써주면은 AEN-1 더하기 A 뭐로 끝나? EN으로 끝나겠죠. 보시면 얘는 첫 번째부터 EN까지 합. 얘도 결국은 괄호 다 풀어내면은 첫 번째 항부터 EN까지 합이 되는 건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걸로 바꿀 수 있는가?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꿀 수 있는가가 엄청난 관건이거든요. 자, 그럼 얘 볼게요. 그럼 나열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외우고 있단 말이야. AEK-1 플러스 AEK. 이게 플러스인지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자, 1 집어넣으면 1, 2부터 출발하죠. 그럼 3, 4, 5, 6, 7, 8, 9, 10 가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야? 20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여기서 두배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홀수항, 짝수항을 쪼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AK라 쓰면은 이 합이나 이 합이나 동일하다는 건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 나와 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 20까지를 더하게 되면은 여기에 20을 넣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20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20에 뭐가 돼서? 제곱이 돼서 몇이 되는 거죠? 400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뒤에 자연수 합했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냥 요 식을 가지고 그냥 푸시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어. K는 1부터 9까지 AK- A10-K는 합을 하면 0이다. 자, 보면 얘랑 얘 더하면 합이 일정해요. 얘두개 더하면 늘 몇인 거야? 늘 10이죠. 괜찮나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저거 한번 나열해 볼게요.
AK-AC-K. 자, 일단 1 넣습니다. 여기 1 집어넣으면 몇이야? A1이지. 여기 1 넣으면 몇인 거예요? 그치. 두개 더해서 10이 나오는 애들인 거예요. 아, 빼기, 빼기, 빼기. 자, 그 다음에는 이거 한칸 중간이니까 A 몇이겠어? 2겠죠. 그 다음에 두개 더해서 10 넣어야 되니까 A8이겠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A3-A7 됐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 9 집어넣으면 몇인 거야? A? 9-A? 1 됐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들만 좀 싸그리 모아봅시다. 모아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가서 몇 가지 더해지는 거야? 앞에 있는 것들만 모아보면 9까지의 합인 건 거고, 뒤에 있는 애들 빼지는 애들만 모아보면 A9 더하기 A8 더하기 쭉쭉쭉 가서 몇 가지 더해지는 거야? 1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럼 얘 그냥 교환법칙 하면은 똑같죠? 몇인 거예요? 0 되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 2 빼기 4 더하기 6 빼기 8 더하기 10이 얘냐? 이건 얘 전개해보고 같은지 아닌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1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몇부터 출발하는 거야? 2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몇 되겠어요? 4, 마이너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10이죠. 다릅니다. 값이 달라요, 일단.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고 얘는 2 더하기 2 빼기 10이기 때문에. 자, 디귿. 내가 아까 쓴거 다시 써볼게. 시그마 K는 1부터 EN까지의 AK를 뭐라고 쓸수 있었냐면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옳지. 그 다음 뭐였어? A? EK-1 플러스 EK라 했죠. 아, 너무 잘했어요. 고 형태입니다. 딱.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EK-1분의 1이고요. 여기 EK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 건거 아니야. 여기는 홀수밖에 안 나오고 이거는 짝수밖에 안 나옵니다. 합해 보시면은 1 집어넣어주면 1분의 1 더하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 다음에는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가서 10까지 해주면은 19분의 1 더하기 몇에서 끝나는 거야? 20분의 1에서 끝납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이게 첫 번째 장이고 두 번째 장이고 이게 마지막 20번째 장이었다고 생각해보면 K는 1부터 20까지 두 배, K분의 1이라 써도 괜찮다는 건 거죠. 그럼 얘 맞아, 아니야? 맞는 건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알면은 바로 맞지라고 할수 있는 건 거예요. 자, 3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3이고 K는 1부터 AK의 제곱. 이거는 시그마의 제곱이 아니라 수열의 제곱입니다. 요게 일단 일반항이고요. 이 전체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5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반항을 일단은 쭉 분배해 주셔야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안 되니까. 자, 요거 3AK-1의 완전 제곱 전개하면 뭐야? 9AK의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 되는 거죠. 시그마는 분배하는 건 됩니다. 자,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6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자,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냥 1 되는 거예요. 1. 자, 그럼 얘는 나와 있죠, 문제에서. 이게 몇이라고? 몇이라고? 5라고. 5구? 45. 얘는 몇이라 나와 있어? 3이래. 마이너스. 자, 이거 몇이에요? 10이 되는 겁니다. 1을 10번 더 하는 거예요. 간혹 이걸 1이라고 잘못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하시고요. 자, 2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는 10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마이너스 BK는 마이너스 4래요. 얘 지금 아래끝, 윗끝이 똑같죠? 그럼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안에 있는 것들끼리. 자, 이거 내가 찢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좀 생략할게요. AK에서 시그마 BK를 더한 게 10이라는 거고, 얘는 똑같습니다. 1에서 5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BK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 아니야. 자, 두 개를 더 해보면은 얘의 몇 배가 나오는 거야? 두 배가 나오겠죠. AK가 두개 다음 몇인 거예요? 그치, 이거 가능한 계산이에요. 그럼 시그마 AK는 몇일 것이고? 3이다. K는 1부터 5까지 더하면. 이게 3이면 니가 몇인 거예요? 그치, K는 1부터 5까지, BK는 7일 것이다. 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뒤에 있는 수열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자, 뒤에는 1번 한번 봅시다. 계산을 하랬죠? 합을 진짜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얘가 무슨 수열인지 이 통째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배해야 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1제곱이랑 K는 1부터 6까지 2를 이렇게 따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무슨 수열 되는 거야? 그치, 너는 등비 수열이네. 공비가 몇이고? 3이고 첫째랑 1집어는 몇인 건 거야? 그치, 1인. 그러면 요거는 내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계산해주면은 3 빼기 1, 뭐분의? 2분의 첫째항 1이고요. 공비계 몇 개도 하고 있는지 3의 몇 제곱? 6제곱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마이너스 얘는 2만 6번 더 하는 거예요. 몇인 거야? 12가 되겠지. 그러면은 3의 6제곱 계산합시다. 729죠. 그럼 2분의 700? 28 마이너스 12 계산해 주시면 답 나올 거예요. 7, 8, 9 가면 이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거 별표 쳐주시고, 요 은근히 잘못 풀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쪼개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있는 그대로는 아무 수열도 아니에요. 규칙성을 내가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일단 예상할 수 있는 거는, K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무조건 등비수열의 형태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자체로는 등비수열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트로 찢어주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자, 5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이 되기 때문에 5분의 3의 전체 K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긴 더하기, 5의 K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K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2의 전체 K제곱이라고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분의 3의 K제곱, 얘 따로 등비수열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마이너스 지 맘대로 풀어내면 안 돼요. 괄호 안에 가만히 놔두시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 요렇게 찢어내면은 이것도 무슨 수열의 합이고 등비수열 합이고 요것도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비수열의 합이 되죠. 자, 얘는 공비가 몇인가요? 5분의 3이고 첫째 항도 몇인 거야?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먼저 합 계산해 주시면요. 5분의 3이면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1 빼기 공비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첫째 항 5분의 3, 1에서 뺐으니까 여기도 1 마이너스 5분의 3의 몇 제곱? 8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공비가 몇인 거예요? 그치. 첫째 항도 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2. 얘도 1보다 작죠? 그래서 1 플러스 5분의 2가 될 거고요. 뺐으니까.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2의 몇 제곱? 8제곱 되겠다. 그쵸? 자, 이런 짝수가 확신해지면 이제 요걸 플러스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위에 5 곱하겠습니다. 여기 5 곱해주면은 5 빼기 3 뭐분의? 2분의. 여기 5 곱해주면은 3에다가 그럼 2분의 3을 그냥 앞에 쓸게요. 2분의 3에다가 1 마이너스 5분의 3의 8제곱. 5의 8제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답일 겁니다. 여기도 5 곱할게요. 여긴 몇 분의? 7분의 몇인 거야? 마이너스 2겠다,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도 5분의 2의 전체 8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계산이 더 되네요.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7분의 2는 계산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좀 드럽게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꺼주시고요.